세계라든가 종합해서 어떤 류의 무술이 뭐 최강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에는 논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예. 말 그대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무술의 특색, 그리고 그 선수가 얼마만큼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얼마만큼 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행방은 바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첫 번째 경기에서 이 왼발 하이킥으로 승리를 거둔 이 마치모토 선수.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아, 이 준이치 선수가 오래 버티지는 못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전적도 좀 떨어지고요. 사실 그 모리아 선수가 좀 KO, 예. 굉장히 그 펀치와 킥의 콤비네이션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그 가드에 좀 취약점을 보였던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 판정승까지 갔습니다만 거의 KO에 가까운 경기를 보여줬던 브루스 맥피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마즈 월드 파이팅 그랑프리 마쿠아리 대회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즈월드 파이팅 그랑프리 마쿠아리의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부터 이제 종합룰이죠. 5분 2라운드 경기인데요. 59kg 종합 5분 2라운드 경기. 자, 국내에 이 체급에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리마 선수의 入場です. 먼저 다니엘 리마 선수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파이터인데요. 이 선수는 전형적인 유스 파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브라질에서 태어난 다니엘 리마. 160의 단신입니다. 의외로 다니엘 리마 선수는 그 서브미션 관절기 쪽보다는 그 타격으로 경기를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경량급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격으로 좀 승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예. 자, 브라질 선수의 대부분의 그 스타일 자체가 1차적으로 타격 이후에 태클 동작 이후에 이제 코너를 몰아넣고 계속적으로 이제 파운딩을 구사를 하면서 상대의 공격력을 완전히 이제 상실하게끔 만드는 그런 패턴을 끌고 가는데요. 예, 상대로 베이스는 뉴스리입니다. 아주 작은 몸에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 리마. 아까 코너에 우르시타니 야스히로 선수의 入場です. 이와 맞서 우르시타니 야스히로 선수 소개됩니다. 이 선수는 2002년도에 프로슈터 벤터급 신인왕 이제 골랐던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하슬 헤드의 소속에 1976년생 165cm에 59kg 우시다니 야스히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슈터와 아주 인연이 깊은 선수죠. 네. 그래서 또 많은 훈련을 했었고, 대부분의 그 화술회주의 선수들이 이 슈터, 뭐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우노카우르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차세대적인 그런 에이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눈여겨볼 만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과연 브라질 선수를 맞이해서 자기 기량을 다 보여줘야 될 텐데요. 워낙 브라질 선수들이 상당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그런 파워가 많이 넘치는데요. 대부분의 그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케이지 경기에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이게 링 경기에서 좀 약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59kg 계약. 소거 룰. 5분 2라운드. 아오 브루스타니 야스히로 선수와 다니엘 리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58.8kg. 먼저 다니엘 리마. 브라질 파이브 링스 도조 우리 챔피언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슈터의 각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좀 스타일이 비슷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165cm 58.6kg 와지트
研修会 RJW 소속 우르스타니 야스히로 우르스타니 야스히로 선수 2002년 프로슈터 벤텀급의 신인화 두 선수 모두 슈터의 성격이 짙겠습니다. 레프리 우메키 요시노리 ただいまより 우르스타니 선수의 오타니 마사히코 様より 激励賞が 届いております 激励賞が 贈呈されました 자 지금 같은 것은 이제 그 이 선수를 좋아하는 그런 그 팬들이라든가 프로모터들이 그 즉석에서 이 경력금을 지금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브라질과 일본의 대결. 다니엘 리마 그리고 우르스타니 야스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운드 기술도 좋습니다만 타격 기술이 좋다는 평가가 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적극적인 공격을 해봅니다. 자, 달려들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점프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배를 잡았습니다. 자, 코너 쪽 택다운을 시도하고 있는 다니엘 리마. 외선 공격까지. 자, 브라질 선수들이 저렇게 이제 그 크린치 상황에서 약간 미는 힘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르스타니 선수는 이제 뭐 킥이라든가 펀치 동작을 많이 구사를 해주면서 자, 지금도 안면을 좀 크게 휘둘렀는데요. 자, 그리스 사비죠. 밀어붙이는 다니엘 리마. 자, 케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 철책 경기에서는 이렇게 그 밀어붙였을 때 좀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로프, 링 경기다 보니까 이런 그 사이드, 순간적으로 이제 좌우로 스텝을 밟으면서 빠져나가기가 쉬워 보입니다. 로킥으로 방어하고 있는 우르스타니. 우르스타니 한번 중심을 잃었죠? 계속적으로 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다운 시도. 허리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다니엘. 자, 기무라 동작을 구사를 했는데 지금 다니엘 리마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제 백을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점프를 하면서 뒤쪽에서 이제 초코를 구사하려는 모양인데요. 일단 중심이 지금 상당히 어설프게 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제 많이 당기고 있죠. 우르스타인 선수가 목이 꺾인 상태입니다. 다니엘. 마지막 뒤쪽에서 초코를 구사하고 있는 다니엘 리마. 자, 어떻게 보면은 그 공격의 패턴 그리고 디펜스의 패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 선수 다. 자, 지금같이 백 상황에서 머리가 빠지게 되면 바로 포지션이 결정이 되죠. 빠르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르스타니. 자, 턴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오른손을 지금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일어나면서 자리 잡았고요. 순간적으로 한 발을 잡으면서 오늘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하는데요. 빠르군요. 자, 어깨 쪽으로 다시 올라오죠. 지금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속이는 동작이었어요. 잘 피하는 우르스타니. 자, 두 선수의 신장은 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르스타니 선수가 165cm죠. 자, 사이드를 좀 많이 돌면서 이 링의 공간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주고 있어요. 우르스타니 선수가 지금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을 거의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상대의 스타일이라든가 그 브라이 선수들의 그런 생리를 잘 알고 있듯이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는 일본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들을 오히려 그 끌어당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들어가면서 자, 뛰면서 이건 점프력이 너무 좋습니다. 블라인 니키까지 구사를 했는데요. 탄력이 너무 좋군요. 순간적으로 높이뛰기 선수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 리마 선수가 이 카운터를 얻어 맞음으로 해서 약간의 그 중심을 잃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반대로 돌면서 앵클락인가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빠져나오는 우르시다니. 아, 펀치에 약점을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다니엘 리마 선수 우르시다니 이렇게 약간 좀 흐느적거리는 듯한 모습의 다니엘. 자, 다니엘 선수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펀치 이후에 태클 동작을 지금 구사하기 위해서 접근전을 위해서 이제 펀치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우르스타니 선수의 그 디펜스 크린치 상황도 굉장히 좋아요. 떨어지면서 라이트로 크게 퍼쳤습니다. 다니엘 선수도 어느 정도 약점이 보이는군요. 자, 어떻게 보면 좀 펀치라든가 이 킥 동작, 이거 지금 계속 좀 들어가는데, 그 우르스타니 선수가 이제 사이드로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이렇게 좋습니다. 아, 안쪽. 좋아요. 이렇게 되면 스텝을 밟기도 쉽지 않은 다니엘 리마입니다. 아, 우르스타니 선수는 이제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 리마 선수와의 그 그라운드 상황에서 공방에서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순간적인 그런 크린치 상황을 잘 빠져나오면서 타격으로 지금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심을 잃었었던 우르시다니. 순간적으로 딱 올라가죠. 자, 백에서 크린치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목을 잡는 상황이었는데 우르시다니 선수가 이제 안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지금은 탄력이 너무 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다니엘 리마로서는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자, 지금 이제 앵클락 형태로 좀 들어갔었는데 그 발만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을 좀 감아주면서 발을 잡았으면 굉장히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라운드 약간의 충격을 입은 다니엘 리마 2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을 익혔어요. 우르시다니 선수가 치고 빠지고 상대에 좀 약을 올리는 듯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킥 이후에 펀치. 자, 다니엘 리마 선수는 어떻게 보면 크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좀 거리가 좀 짧아요. 예. 그리고 우르시다니 선수가 계속적으로 그 펀치 이후에 저렇게 이제 사이드로 돌죠. 그렇기 때문에 좀 크린치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로우킥도 계속 뻗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크린치 상황에서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워낙 그 우르스타인 선수도 이 그라운드 베이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 스탠딩 크린치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디펜스 동작을 잘 취하고 있고요. 잘 빠져나오죠? 다니엘 리마 선수는 또 크린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펀치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너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만 또 빠져나오는 우르시다니. 이렇게 일단 태클이 들어갈 듯한 모습인데요. 자, 한쪽 발이죠. 아, 드나요? 택다운까지는 아닙니다.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우르시다니. 아, 다니엘 리마 선수 아직 저런 힘이 남아있군요. 자, 끝까지 발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놓게 되는군요. 네, 로우블로가 됐습니다. 약간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니킥을 주고 받았는데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니엘 리마 선수의 급소로 가격을 당했습니다. 예. 일단 리마 선수가 2라운드 들어서도 뭔가 그 적극적인 공격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르시다니 선수가 이제 상대를 완전히 파악을 했고요. 경기를 이끌어가는 듯한 모습이죠. 네. 사실 그 2000년 그 초반에는 이 슈토의 그 많은 일본 선수들이 사실 이 그 브라질 선수를 만났을 때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00년 그 초반 이후에 이 우노카우로 선수라든가 이런 많은 선수들이 이 브라질 선수와의 대결에서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아, 우르시다니 선수는 약간 그 허슬적인 그런 플레이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움직입니다, 우르시다니. 이렇게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르시다니.
거리가 있죠. 자, 지금도 왼손 다니엘 선수가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다니엘 리마 선수는 지금 좀 안 보고 펀치를 휘두르고 있어요. 잠시 소강 상태 접어들겠습니다. 아, 지금도 아, 정확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점점 이제 펀치가 나오기 시작하죠. 라이트 호 레프트. 아, 그거 계속 쫓아가면서 큰 훅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바깥쪽 방향으로 약간 걸치면서 좀 들어가는 그런 훅이에요. 예.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다 할 공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 리마. 리마 선수의 그 주특기인 그래플링 기술이 그라운드에서의 공격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르시다이 선수가 지금 중심을 잘 잡고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유술가입니다만 지금 그라운드 상황까지는 간 적이 없어요. 예. 다시 다리를 잡고 택다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만 코너 쪽에 기대있는 우르시다이. 자, 지금도 크림치드 근속이 굉장히 좋죠.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저렇게 뻗는 그 레프트 스트레이트라든가 오른쪽 스트레이트에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다니엘 리마 선수. 아, 브라이킥.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라이트 로킥. 자, 저렇게 이제 크린치를 하더라도 기계를 좀 숙이면 상대방을 봐야 될 텐데요. 상대를 보지 않죠? 아, 다니엘 리마 선수는 눈을 좀 감네요. 일단 파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태클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루스타인 선수가 좀 알고 있죠. 들어오는 패턴 자체가 이제 허리 쪽으로 들어오든지 지금 한쪽 발 쪽으로 들어오는데 코너 쪽으로 밀었을 때는 양쪽에 골반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두 발을 같이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코너 쪽에서 몸을 돌리면서 이제 자, 일단 다리를 잡았습니다. 다니엘 단 한 번도 그라운드 기술이 나오지 않았네요. 네. 다다이마이리 한테니 하이드. 듣기보다는 이 우스타인 선수가 좀 변칙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펼쳤고요. 예. 다니엘 리마 선수는 의외로 그 우스타인 선수가 좀 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격투기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는 약간 의아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플링 기술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좀 어떻게 보면 그 화술 해주회와 이 브라질 유술가의 대결 사실 좀 그 유술에 굉장히 관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경기는 좀 아쉬워요. 예. 아마 이 두 선수 모두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하지는 못한 경기입니다. 환장 결과 약간은 불만족스러운 다니엘 리마 선수입니다. 판정의 결과를 오시라시마스. 쇼샤 아카 코나 우르시다니 야스히로. 네, 우르시다니 선수의 3대 0 판정승이군요. 네. 아카 3, 아오 0대 우르시다니 야스히로.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적으로